이게 꺾어줘야 돼. 와, 몸을 좀 틀어서 때려줘야 되거든. 이거를 지금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 있더라고. TDC를 쉽게 하려면 저는 이렇게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 DD슛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거고요. DD슛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야. 좀잘 넣는 방법 내가 말을 해줄게. 꼴량면들 좀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뭐 이렇게 패스를 전개를 하다가 만들어내잖아. 그냥 막 이런 거지. 뭐 주고받고 하다가 박스함까지 잘 만들었어. 근데 DD슛을 실패하는 분들이 많아. 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차냐면, 이거를 그냥, 예전에는 여기서 그냥 TD슛을 빵 차거나, 뭐 아래를 두고 빵 차면 들어갔거든? 근데 이게, 지금 좀 달라졌어. 이게 꺾어줘야 돼. 와, 몸을 좀 틀어서 때려줘야 되거든? 이거를 지금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TD슛을 쉽게 하려면, 저는 이렇게 해요. 딱 잡고, 공올 때, 멈춰. 봐봐, 우리가 이쪽으로 줬으면은, 패스 방향키를, 분명히, 아래 방향을 주고 S를 눌렀을 거 아니야.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차려고 해. 그냥 올리면서 이렇게 차려고 하거든, 바로. 여기서 딱 올리면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패스가 들어갈 때 나는 드리븐 슛을 찰 생각이었어. DD슛을 찰 생각이었으면 패스를 줬잖아. 그러면 패스가 올 때, 방향키를 떼고 바로 돌고 아래 방향으로 DD를 눌러주면 돼. 아래 대각을 보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패스하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무게가 덜 실려. 자, 이걸 보자. 우리가 예를 들자면 지금 이렇게 했을 거야. 잘 봐. 여기 줬어. 자, 패스 줬습니다. 그 다음에 돌고 S를 주고 여기 주고 이렇게 찼을 거야.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근데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면 보는 것까지 좋아. 근데 여기서 패스 들어가잖아. 패스 아래 줬잖아. 이렇게. 패스 아래 줬으면 잡을 때 떼. 올때 방향키 좀 떼. 떼면은 공이 조금 발 밑에 바로 붙거든? 위로 쓱 도는 거지. 위로 쓱 돌고, 모션을 11시 방향으로 딱준 다음에, 여기서 DD를 어떻게 쳐야 되냐면, 이쪽에서 내려오면서 D를 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꺾으면 DD는 약해, 좀. 그러니까 내려오면서 D를 쳐야 돼. 게이지는 보시면은, 딱세칸 들어가죠, 세 칸. 세 칸을 보고 아랫방향으로 빵 차면 이렇게 세게 들어가요. 키퍼 반응도 못하잖아. 오케이? 요런 식으로 쳐야 돼. 지금은 무게를 좀 실어줘야 돼. 되게 디디슛 약하게 나가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면 여러분들 다 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겠어요, 여러분들? 깔끔하게 들어가잖아. 골키퍼가 아예 반응도 못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골키퍼가 아예 반응도 못해. 자, 봐. 여기 주고 퍼터 치고 이쪽 주고 아랫방향 주면서 방향키 잠깐 멈추고 잡죠. 공이 딱 뜨죠? 딱 멈추고 여기서 방향키가 들어가야 돼. 키보드로 보면은 이렇게 하겠지. 윗방향키를, 윗대각을 가겠지. 여기서 보면 우리가 키보드를 놓고 봤을 때 왼쪽과 윗키를 누르겠지. 그 다음에 D를 거기서 바로 시전을 하고 아랫대각, 앞방향과 아랫방향을 누르면서 D를 누르는 거야. 그러면 골키퍼 아예 반응도 못해, 이렇게. 이렇게 강하게 나가잖아. 우리 이전 메타처럼. 자, 두 번째 거 똑같이 볼게. 두 번째 장면. 자, 어땠어? 똑같이. 방향만 달라졌을 뿐이야. 그치. 근데 모션을 잘 봐봐. 이언라이트의 모션을 잘 봐봐. 잘 봐. 툭 주죠. 그럼 공을 나와서 받을 거 아니야. 그러면 똑같아. 방향만 달라졌을 뿐이야. 자, 여기서 방향키를 멈춰. 방향키를 멈춰. 방향키를 떼. 뗀 다음에 아래 대각으로 돌아. 이렇게 되면 키보드는 어떻게 돌겠어? 앞방향키와 아래키겠지. 앞방향키와 아래키를 쓱 눌러줘. 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7시 방향으로 가. 7시만 쓱 돌려. 돌린 다음에 여기서 D가 들어가죠. 지금 게이지를 보세요. 이쪽을 본 상태에서 D가 들어가요. D가 들어가고, 앞방향키와 윗방향키를 누르면서 마지막 두 번째 D를 눌러주는 거야. 빵! 그냥 들어가잖아. 이전 메타랑 똑같이 DD슛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뭔가 달라졌던 건 뭐냐면, 우리는 이전에는 막 그냥 터닝 DD 되고 다 했어. 방향키와 상관없이. 그냥 DD만 시전을 해주면 그 원하는 방향으로 쑥 들어갔어. 근데 지금은 달라. 방향키 멈춰주는 거 진짜 중요해, 여러분들. 알았죠? 바로 가면 이상하게 약하게 가. 방향키 가니까 어떤 거냐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줬어.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했을까, 옛날이면. 만약에 우리가 아래로 갈 거였으면, 여기 오잖아. 그럼 여기서 벌써 방향키를 아래로 틀어놔. 아래로 틀어놓는다고. 그러면서 무게가 안 실려. 그치, 선입견 해놨겠지. 맞지?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는 또 여기서, 자, 봐봐. 하고 바로 그냥 윗방향키 DD를 차거나 막 이랬을 거야. 바로. 뭐, 논스톱도 있고. 근데 그렇게 차는 것보다는 확률 조금 더 높이려면, 왔잖아. 그럼 수비 붙으려고 할거 아니야. 그치?
이놈의 수비가 붙으려고 할 거 아니야. 붙지. 붙는 거 보고 아랫방향으로 쓱 돌아주고 위로 탁 쳐주는 거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쓱 돌면서 내리고 게이지 딱 채워주고. 이거는 세 칸이 다 안 쳤을 때도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키퍼가 반응은 하네요. 그쵸? 근데 이게 게이지는 세 칸이 제일 좋아. 세 칸이 감인데 세 칸이 제일 좋아요. 알았죠? 돌 때 굳이 이게 안 눌러내가 이 누르면 좋아요. 상대가 조금 많이 붙어있다 그러면 이 눌러놓고 하는 것도 진짜 좋은 팁이에요. 방향키를 멈춘 상태에서 이로 쓱 돌면 조금 더 멀리 쳐놓잖아. 그러면 우리는 T, D를 시전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져. 그래서 손이 굳이 안 빨라도 돼. 이 키를 눌러서 방향키를 돌아주면 조금 더 먼 거리 있다 볼을 쳐놓기 때문에 T, D를 시전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지. 근데 손이 좀 빠르신 분들은 그냥 방향키 돌고 바로 하셔도 돼. 이때 중요한 게 뭐다? 공 올 때 멈춰주는 게 제일 좋아. 방향키를 한번 뗐다가 가주는 게 제일 좋아. 뗐다가 가주는 게. 알았지? E키를 누르라고 하는 건 시간을 좀 TD를 누를 수 있는 여유를 좀 주기 위해서 하는 거야. 게이지가 좀 세 칸 정도는 들어가야 가장 좋아요. 알았죠? 아마 여기서 똑같은 거 하나 또 나올 거야. 근데 아마 들어가진 않을 거야. 아 이거네요. 똑같죠? 그쵸? 봐봐. 뭔가 이게 모션이 부자연스럽지? 모션이야. 막 거리도 좀 멀었고. 그치? 거리도 좀 멀어. 네, 봐봐. 내 DD가 여기서 돌아왔어. 그치? 근데 게이지는 셌지만 안 됐어. 뭔가 자세가 좀 부자연스럽잖아. 요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DD를. 그치? 약간 뭔가 이거 턴이 조금 부자연스럽지. 이럴 때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 요때는 E키 눌러주면 조금 더 좋아. 그럼 조금 더 먼 거리에다가 쳐놓잖아, 볼을. 그러면 자연스럽게 거리도 가까워져.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런 상황에서 E키를 쓰면 되는 거야. 뭐 요즘 이런 거 많이 들어가죠. 그쵸? 이것도 저는 이거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DD 넣는 거 좀 어려워 하시는 분들 있어 또. 근데 봐봐. 이게 여러분들 어려운 게 뭐냐면 여기서 잘 봐봐. 주잖아요. 논스톱 DD가 잘 들어가요. 그쵸? 아랫방향. 바로 앞방향 보는 거. 이거는 게이지 잘 봐. 요 정도 왔어요. 공 잡기 전에 D가 들어가죠. 그쵸? DD 찰 때 공 잡기 전에 이것도 앞방향 키와 아래 키를 누르면서 공 잡기 전에 DD를 눌러주면 시전이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 공이 잡고 나서 DD 하면 조금 안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DD를 미리 시전을 해주는 거야. 공을 공이 올 때쯤에 여기서 D 게이지 올라가죠. 그렇죠? DD가 먼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앞에 왔을 때 하면 약해. 볼이 좀 약하니까 먼저 이렇게 좀 눌러주는 거야. 공이 내 앞으로 오기 전에 미리 눌러주는 거야. 이거 맞추면 되게 어려운데 감을 잡으면 좀 쉬워요. 근데 이것도 똑같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 왔을 때 많이 잡아놓고 뒤로 돌고 똑같이 위로 돌고 쳤으면 됐었을 거야 아마 또. 그런 방법도 있어. 뭐 ZD가 뭐 여기 쏙 그냥 덤으로 하나 드릴게요. 뭐 이거 쓰러 오잖아. 그냥 퍼트 한번 쓱 써놓고 그냥 주고. 저는 이거에 안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 이런 거. 근데 이런 거는 요즘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실제 축구에서 말도 안 되는 정말 어려운 슈팅 빼고는 ZD랑 DD가 좀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하면서 좀 한번 써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댓글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처음에 하면 되게 어려울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일주일이 채 안 됐어요. 우리가 지금 한 지 지금 영상 기준이 5월 29일이니까 일주일이 아직 안 됐어. 그러니까 조금씩 알아가면서 익숙해지면 또 다시 좀 좋은 슈팅 또 이런 거 좋은 게임 재밌는 게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제가 이렇게 뭐 올려드리면 영상들을 잘 보시면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댓글 한 번씩 달아주세요. 어땠는지. 빠빠룩.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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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